한 사람으로서는 진짜 존경스럽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고요. 저는 케이지에 올라갈 때, 옥타곤에 올라갈 때 항상 선수들 보면 자신 있어 하고 상대를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. 저는 무서워요. 올라가기 전까지 두렵고 무서운데 근데 그거를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. 내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티를 내버리면 상대가 더 힘이 나요. 3년 6개월 만에 올라갈 때 그 무서운 마음, 두려움, 질까봐 무서움, 이거는 뭐 경기를 통해서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.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. 기억은 안 나는데 코치님이 막 얘기하다가 어제 진짜 잘하네요.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말을 한 사람이 저잖아요. 제가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정찬성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안 되지만 해봐야죠 이 느낌으로 저는 들렸어요. 보통 원래의 정찬성이면 아 죽여놓겠습니다. 아 저 새끼 뭐 이겨보겠습니다. 이번에 끝내겠습니다. 이게 정상이거든요. 그 말은 잘 안 되지만 버텨볼게요 이 느낌으로밖에 제가 안 들렸어요. KO로 끝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. 근데 나만 즐겁지 않은 느낌? 나 그게 나를 향하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.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.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이걸 이루고 싶었는데 시합을 항상 지면 그렇지만 언제든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.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나는 더 이상 챔피언이 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. 제가 이걸 계속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사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멈춰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. 그만해야 되나. 제 발로 걸어 내려왔는데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앰뷸런스에 타고 있더라고요. 그 기억들이 하나도 없어졌더라고요. 어땠겠어요? 너무 무서웠어요. 그냥 그만둬야겠다. 그냥 무섭다. 내가 이러다가 진짜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라는 생각을 진짜로 많이 했어요. 그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로 인해서 한 번만 더 해보자.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지 않냐. 넌 지금까지 남의 말도 안 들었잖아.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. 이제는 남의 말도 듣고 해보자. 다 바꿔보자. 사람들이 다 안 될 거다. 뒤처졌다. 뭐 혹은 늙었다.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.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올라갔고 어찌됐든 좋게 이겨냈습니다. 뭐 그때 가장 드는 생각이 저도 사람인지라 보라고 이겨냈다고. 얘들아 뭐 봤냐. 아까도 말했지만 케이지 위가 참 사람 인생이랑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서 약한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. 세상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그런 곳에서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. 안 아픈 척, 자신 있는 척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꿈을 이루게 되면 꼭 내가 해냈다 라고 말하십시오. 행복을 하기 위해서 뭘 한 건 아니고 그냥 했어요. 그냥 그럴수록 더 운동을 열심히 했고 메시지가 많이 와요. 어떻게 해야 되냐. 형처럼 되고 싶어요. 뭐 하고 싶어요. 한마디 조언해주세요. 그냥 해요. 내 말을 듣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벽수 선수 못 돼요. 내 말이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사람들만이 나는 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내 한마디에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는 되게 약한 사람 생각해서 사실 답장을 안 해요. 그냥 집 앞에 있는 체육관 가서 일단 시작하세요. 이게 진짜 꿈이면 누구의 말 듣지 말고 그냥 시작했으면 좋겠어요. 제 주변에는 중간에 둘만 둔 애들을 보면은 열은 다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. 못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 하는 거는 나중에 1년, 2년, 10년 지나면 100% 후회해요. 근데 지금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하고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걸로 성공을 해서 그렇지 다른 친구들도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면 꼭 그걸로 성공하지 않아도 다른 길이 있더라고요. 내가 뭐 적성이 맞는 걸 내가 이 일을 할 땐 정말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.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한 사람으로서는 진짜 존경스럽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고요.